자, 오늘은 어떤 분께서 궁금증 보내주셨는지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. 끝자리 5690님이 보내주신 상담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. 2년 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. 남편과 저 모두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고 현재도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. 아직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 청약가점이 매우 낮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 방송에서 지분 적립형의 경우 100% 추첨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공급 예정지 가운데 어디가 가장 미래가치가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네,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최근에 나온 그 대책 중에서 이렇게 지분 적립형의 100% 이 추첨제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자,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팁 주시죠. 자, 일단은 뭐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.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더 그렇죠. 예전에 이제 반값 아파트도 뭐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. 자, 그래서 뭐, 야, 이게 뭐 이런저런 뭐 제약들도 물론 있습니다. 뭐 20년, 뭐 30년 동안 뭐 팔아도 뭐 안 된다. 자, 그렇지만 일단은 받고 보는 게 맞죠.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. 자, 그래서 토도구나 지역이 너무 좋습니다. 일단 뭐 용산, 지금 정비창 부지, 용산 쪽 뭐 내가 그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뭐 퀘스천을 달 뭐 별로 그런 게 없죠. 더더구나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지금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금 조달청 부지도 그렇고 지금 뭐 반포나 뭐 서초나 지금 삼성동 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강북 쪽에 가장 핫한 곳, 지금 강남 쪽에서 가장 핫한 곳 이쪽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꼭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당첨이 되는 게 좋겠죠. 자, 그렇지만 굳이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곳을 그래도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서울 의료원 부지겠죠. 자,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제 업무 단지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 국제 교류 복합 지구 거의 한복판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렇죠. 지금 여기에 지금 코엑스가 있고 그쪽에 한국 지금 그 전력 부지 있었던 그쪽에 지금 현대 글로벌 빚센터가 이미 착공을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사이에 의료원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종합운동장 여기도 마이스 산업 단지가 지금 들어오는 곳이잖아요. 자,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지금 한 5년 내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. 또 일자리가 지금 많이 생기고요. 더더구나 GTX A노선 들어오죠. GTX C노선 들어오죠. 또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는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어서 정말 기대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서울 의료원 부지 쪽이고 더더구나 처음에는 한 1000세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 2000세대를 더해서 약 한 3000세대 정도로 하고 하니까 그중에서 반반 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1500세대 정도면 실질적으로 강남 안에서는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어디가 가치가 있을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